뭐 단순히 알아둬야지 뭐 너무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렇지. 그냥 봐두시고 아까 뭐 경륜, 경마하고 경륜 왜 그러냐 이제 조문에 그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제 뭐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사이클 뭐 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국민 체육 기금을 목적으로 뭐 그걸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조문에서 그렇게 우리 규정했으니까 아까 경마 승마가 두개 구별돼서 그것만 얘기한 것뿐이고 그것만 주의하라는 것이고 나머진 그냥 그대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일필지 등록사항 중에서 집언과 지목 받고 이제 책에는 뭐 면적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257페이지 보시고 그 면적에 관련된 거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면적 결정 방법 그거만 핵심적인 걸 거기 기록해 놨어요. 면적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에서 면적은 필지 수평면이 넓이다. 이렇게 수평면 2차원지역이기 때문에 수평면 지표면이나 수평면 넓이를 말하고 단위는 미터포로서 제곱미터로 씁니다. 조응전에 쓰던 척관법상 개념 평이나 보 이런 개념 더 이상 안 쓰고 이걸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여기다 곱하기 일정 계속 곱해줘야 돼. 이렇게 할 때. 얼마 곱했어요? 예? 얼마 곱했어? 응? 이게, 그래서 여기 계수가 120에 400이라는 계수를 기억해야 돼. 120에 400을 곱하면 지금부터 환산돼. 약 3.3058. 거꾸로 이걸 나눠주면 또꼭 환산되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요 평을 지금부터 환산할 때요 계수 120분의 400이라는 계수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요게 그러면 야 3.3058 쭉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배 정도 평으로. 그래서 요 계수만 물어보면 종래 척관법상 요 계수 요게 나온 이유는 사방 열한자의 넓이가 400쯤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계수를 뽑아낸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게 서로 섞여서 쓰이고 있지. 평 우린 몇 평적 우리 이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개념이 그렇잖아. 그 토지 몇평 정도야? 200평, 300 이렇게 얘기하지. 제곱미터면 약간 이게 잘 와닿진 않아요. 넓이가 개념이. 근데 대략 이제 이렇게 제곱미터로 표시할 때 중국 같은 데는 그냥 평을 이거 같이 받아들였어, 중국. 여러분들 이제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국제 교류가 다양해져서 걔들이 얘기하는 말을 전에 중국에서 온 사람이 아파트 중국에 100평짜리가 세 개인데 뭐 그렇게 큰 아파트냐 했더니 얘들은 평하고 이거 같은 거야 이거. 그 개념을 그 아예 들을 때부터 우리는 너무 원칙대로 해가지고 야저요저 척관법상 개념을 이걸 거리 실제로 환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했는데 얘들은 그냥 평 이퀄 제곱미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환산해 버렸어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 개념하고 다른 거야 이게. 그런 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종래 쓰는 이 척관법상 개념은 밑으로 환산할 때 120분의 400을 곱하면 이게 나오더라.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적 단위 그것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게 없는데 하나 좀 중요한 게 빠졌네. 뭐냐면 저기 면적 계산 방법이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은 정밀 측량한다 했지. 아까 전에 왜 세트면으로 얘기해 줬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 지적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다. 이렇게. 이때 지적 확정 측량할 때는 어떤 측량 도구를 쓰냐면 경위의 트랜지시라는 경위 측량 방법을 썼다고. 경위 측량 방법을 썼다. 경위 측량 방법을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하는 거예요. 요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 요게 중요한 거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 그다음에 일반 지적도 임야도가 작성됐다. 일반 지적도나 임야도 작성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지역은 평판이나 전자평판. 평판의 측량 도구야. 전자평판. 을 통해 측량하고 이때는 뭘 쓰냐면 전자면적 측정기법,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해.
이렇게 연결돼야 돼. 이게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온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위 측량법을 썼을 때는 도시개발 사업안 지원이 반드시 조합면적 계산법,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썼을 땐 전자면적 측정기법으로 면적을 산출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암기해야 돼, 방법. 그럼 둘 중에 무엇이 더 정밀한 방법 같아? 좌표면적 계산법, 전자면적 측정기법. 네. 전자하면 굉장히 정확한 느낌이 들지? 근데 정확한 이게 더 정밀한 거 이해할게. 알았어요? 요게 정밀한 거. 좌표. 좌표 1대1로 대응되는 값을 구한 것을 좌표 값이라고 그래. 좌표면적 측, 좌표면적 계산법이 훨씬 더 정밀한 면적 계산법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되고. 그럼 면적 계산을 하면 측량해야 되겠지.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을 하면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배워야 돼. 측량하면 면적을 산출할 거예요. 면적 산출. 면적 산출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볼 거지만 그럼 측량을 하지 않았다. 측량하지 않았다. 그럼 면적 계산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면적을 거기 보면 면적 측정 대상은 면적 측정 대상은 측량을 했으니까 면적을 측정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측량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합병과 지목 변경. 이건 지목 변경은 면적과 아무 관련이 없어 이거는. 근데 합병은 면적은 새로 정하지만 측량하지 않아. 측정하지 않아.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걸 물어보면 거꾸로 이 두 개가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합병과 지목 변경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이건 언급되어 있어요. 어디? 258페이지 면적 측정에서 1번 면적 측정이 대상 양괄호에 보면 거기 다 언급한 게 지적 측량을 한 건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된 거 아래쪽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있지? 이게 나와있지? 특히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합병과 지목 변경. 지번 위치 정리 이런 건 기억할 것도 없어. 합병과 지목 변경. 이 두 가지 기억하라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 뭐냐? 자 보세요. 이렇게 토지가 있어. 이 면적을 측정하면 이런 측량 방법을 써요. 경위 측 도시개발 사업을 지역은 이렇게 일반 지역은 평판 전자 평판을 통해서 측량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도면에 그리겠지 이렇게 예를 든다면 자 1200분의 1로 도면에 저 토지 위치를 잡아서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다. 면적이 뭐냐 수평면 넓이 이 안에 넓이 이 넓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면적이라는 거야 면적 무슨 얘기 알겠어요? 면적. 근데 면적은 수평이잖아. 이게 지표면이 아니고 수직 저기 어떤 실제 딱 토지에서 여기서 계산한 게 아니고 이 도면에서 여기 산출했단 말이야. 그럼 면적 산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12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만약 500분의 1이라는 축척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두 가지 축척이 있을 때 어디가 더 축척이 커요? 에? 이게 크지. 이게 작고 그럼 축척이 크면 어떤 걸 정밀도가 어디가 높은 거야? 정밀도 여기가 정밀하지? 이건 정밀도 떨어지 좀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면적은 누가 산출할까? 여러분 제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측량 지적 측량 기술자들 다 측정해 놔. 그럼 산출한 면적이 나왔다고 뭐 기술자 산출해 봤어. 정밀해 보니까 480 6.55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면적을 요거를 등록하려면 어디다 등록하냐면 두 가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협의 대장 요 여기만 들어가. 면적은 토지 임야 대장 협의 대장에밖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면적은 알았어요? 지적도의 면적 없어. 경계점 좌표는 없어. 공유전 명부 거기에 넣는 게 아니라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축척이 1200분의 1일 때 500분의 1일 때 중 어디가 더 크다고? 이게 큰 거지. 그럼 정밀도 어디가 높다고? 여기가 높은 거야. 그럼 정밀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면적을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산출된 걸 여기다 등록을 하려니 담당 지적 공무원이 면적을 결정을 하라. 어디까지 결정할 거냐. 알았어요? 그러면 1200분의 1보다 이게 정밀하니까 정밀할 때는 이 소수점이 나와. 소수점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요걸 1, 요걸 2라고 했을 때 2번의 경우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야. 그럼 1200분의 같이 이렇게 축적분과 1000단위 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때는 여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자릿수가 달라져. 알았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하는 말 잘 이해를 해야 굉장히 쉬운데 이해 못하면 그냥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복잡한 게 아니고 원리는 간단해. 그럼 자 보세요. 토지 임야 대장에 면적을 등록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도면의 축척의 분모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축척분모 이게 천 단위 넘어가는 것과 100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지적에 쓰는 축척은 총 7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100단위가 2개 나머지 다 1000단위야. 어디가 더 크다고? 100단위. 분모가 100단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첫째, 자 이걸 보자. 첫째, 축척의 분모를 봤다. 분모값이 이렇게 이런 것처럼 1000단위를 넘느냐. 이런 것처럼 100단위냐. 여기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알았어요? 그러면 1000단위가 넘어가면 자 요, 이쪽은 여기보다 정밀도 좀 떨어지게 더 정밀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요 때는 기준을 놓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빼고 요 축척 분모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땐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걸 크게 보면 요거를 아까 1번 이걸 2번하고 이렇게 놓고 보자는 거예요. 크게. 그러면 축척 분모값이 1000단위 넘어가는 것과 100단위가 있다면 1000단위가 100단위보다는 더 정밀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밀도 하면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최소. 최소 단위. 제일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이때는 100단위 때 어디까지? 여기까지 된다고 했지.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여기서? 이 자리 제일 작은 값이. 1자리, 1. 1제곱미터가 제일 작은 값이라는 최소 값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0분의 1이나 뭐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런 축적이 주어졌을 때 최소 값은 얼마라고? 1이야. 근데 산출한 값이 0.3이 나와서 그럼 얼마 등록해야 돼? 최소보다 작아. 그럼 얼마 등록해야 돼? 최소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왔어. 그럼 얼마를 등록해야 될까? 버리는 게 최소값으로. 1이 최소니까 이거보다 작은 게 1로만 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어떤 게 이런 땅은 없지만 쫙 틀려 나와서 계산해보니까 0.3이 나와서 그러면 버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한다고? 1로. 최소보다 작으면 뭐 면적이 있는데 최소만 작아. 없다면 등록 안 하겠지만 그때는 어디? 1이 제일 작은 값이야. 1보다 작아. 무조건 1로 해주라는 거야. 여기는 그럼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는? 요 자리에서 제일 작은, 여기,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얼마야, 여기서? 100단일 때 최소가 어디? 소수점, 요까지 등록했잖아. 0.1이 최소값이 여기는. 0.1제곱미터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축척이 500분의 1인데 산출한 면적이 0.1보다 적은 숫자가 나왔으면 그냥 0.1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보다 작으면.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그냥 최소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나와 이제 등록 자릿수를 봐. 이게 제일 중요해. 등록 자리 자릿수를 잘 보세요. 자릿수 등록 자릿수를 잘 보세요. 여기 천 단일 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다 했지. 여기 1번 여기까지라 했지. 여기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 이렇게 나가죠. 뭐 여기 100, 1000 중에서 여기 소수점이 나올 때 소수점 밑으로 가지 않고 요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해. 요 1의 자리 뭐라? 1제곱미터. 즉 제곱미터 자리까지만 이 제곱미터는 1제곱미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등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연수분만 등록하고 소수점 이하는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연수값만. 앞에 있는 숫자만. 알았어요? 뒤 소수점 이하를 여긴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갔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2번이니까. 여기까지 갔지? 그럼 여기까지 갔다면 여기가 어디야 이게? 요 자릿수가. 자릿수가. 소수? 네, 그렇게 해야 일반적인데 머리가 너무 좋은 법제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 이 사람들 머리 천재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 천재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천재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법을 고시학교 법제처에 가 있으면 행정고시학교 있는 사람이 우리는 뭐라고 할까? 소수 첫째 아 우린 그렇게 안 씁니다. 뭐라고 하나?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 법률 조문에 나와 있다는 거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것이 이거 우리 이해하기 쉽게 뭐야? 소수 어디까지?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하면 쉬운데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이해됐어요?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이런 표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 공부하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해를 잘해야 돼. 좋아. 여기까지 한다고 알았다.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등록하고 나면 요게 남았네. 남은 숫자를 뭐라고 하냐? 남은 숫자를. 뒤에 남은 걸 뭐라고 그래? 끝수. 끝수. 끝에. 뒤. 우수리. 우수리. 한마디. 우수리. 이걸 끝수라고 그래. 그래서 끝수를 한자로 단수라고 그랬다. 끝단자니까 끝이란 얘기야. 단수. 끝수. 요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수를 어떻게 처리.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수리 처리. 끝수 처리 방법. 여기서 특수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특수한 방법이. 여기서는 어떤 말? 5452법이라는 걸 써. 여러분들 배운 게 이제 반올림, 버림, 올림, 5452. 여긴 542이라고 했잖아. 4452은 배웠지만 542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면 보세요. 요건 말 그대로면 5일 때는 사자는 버린다, 버릴 사자야. 또 5일 때는 올린다, 올린다. 5452법. 5일 때는 뭐라고?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버리고 올리는 것은 다른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은 요 말만 알아두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지냐면 여기서는 0.5를 가지고 여기서는 0.05를 가지고 이게 기준값이야. 알았어요? 요 기준을 딱 정해놨잖아. 요 기준값을 놓고 요 기준값보다 초과하느냐 미만이냐 같으냐 요 세 가지 나눠줘. 첫째 요거보다 초과 올라 크지? 그럼 그냥 올려줍니다. 초과하면 올림. 두 번째 요거보다 작아 미만. 미만이면 어떻게 버려 그냥. 너무 간단하지 이거는? 근데 세 번째 같아. 같아. 이때는 뭐예요? 요 방법. 같을 때는 5, 4, 5, 2 버려야 돼. 이때 5, 4, 5, 2를 일단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 있어. 그러면 버리고 올리는 기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버리느냐? 구하는 구하고자 하는 자리 끝자리. 여기서 어디가 끝이야? 여기 1. 여기가 끝이잖아. 요 끝자리. 여기서 어디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야. 요 끝자리 값이 요때는 끝자리 값이 0이나 짝수. 즉 0도 짝수는 짝수일 때는 버려. 그다음에 홀수일 때는 올려. 홀짝을 나눠. 홀짝을 나눠서. 다시 한번 뭐라고?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좀 터득해야 돼. 몇 가지 이제 봅시다. 그럼 여기서 아까 자, 예를 들었죠. 이리 나왔어.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한다면 이게 만약에 12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486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이게 남았네. 얼마가 남았어? 얼마가 남았어? 0.55가 남았지? 그땐 기준값이 얼마를 가지고 하라 했지? 0.5 기준값과 비교해 봤어.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여기 초과 미만 같음 어디야? 당연히 크지. 그럼 어떻게 돼? 올려. 올리면 얼마가 돼? 487로. 여기다 결정할 때 첫째 이런 경우 1번 얼마를 등록한다? 487로 등록한다는 거야. 그 다음 2번. 자 지금 얼마야? 500분의 1이야. 그럼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여기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려니 남은 단수가 여기까지 등록하려니 요게 남았어. 얼마가 남았어? 0.05가 남았지. 그럼 이때 여기에서는 기준값이 얼마라고 이거 0.05와 비교해야 돼. 남은 단수가 0.05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를 결정해야 돼. 어때? 같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5452법을 써야 돼. 5452법을 써야 돼. 이땐 구하고자 하는 끝자를 보여야 돼. 구하고자 끝자 어디야? 요거지. 요게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려야 돼. 그럼 5는 홀수야 짝수야? 홀수니까 어떻게 돼? 올려야 돼. 그럼 얼마로? 486점. 이때는 두 번째 이런 경우라면 486.6으로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머리에 좀 여러분 지금까지 계산법과 다른 방법이 좀 나왔지?
그래서 요 방법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무조건 요 100단위와 같이 보는 게 있어요. 축척이 없어도 무조건 100단위와 같이 볼 때가 있어. 뭐냐면 세 가지 세트 메뉴 해줬던 거 있지?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요 단어가 보이기만 하면 축척과 관계없이 그냥 이 방법 따라가는 거야. 요거 자릿수 여기까지 이렇게 알았어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전부 다 축척 분모가 100단일 때의 면적 처리 방법을 따라간다. 알았어요? 그럼 만약 이렇게 거꾸로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어떠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축척이 또 천분의 1이다 이렇게 같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축척이 천분의 1이야. 그러면 천 1로 가나? 1로 가나? 어디 가야 돼? 그렇지. 여기로 가야 돼. 무조건. 이때 축척 의미가 없어요. 알았어요? 이런 단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거나 즉 확정 측량했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였다. 이런 단어가 하나라도 보이면 축척은 볼 것도 없이 100단위 때의 면적 결정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이제 또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면적은 누가? 우리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야. 지적층의 기술자 계산해 놨어. 이것을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할 때 자릿수를 결정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면적 결정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계산.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면적 계산 문제 나오는데 우리 계산기 들어가도 될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빠꾸야. 알았어요? 무슨 개론 시간처럼 계산기로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긴 계산을 다 그냥 자릿수만 결정하라는 거야. 자릿수만. 알았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축척 분모가 중요하다. 천 단위를 넘어간 거냐 백 단위에 나눴을 때 천 단위를 넘어갔을 땐 가장 작은 값이 얼마로? 1제곱미터야. 등록 자릿수는 요 1의 자리. 요거 제곱미터, 이걸 제곱미터 자리라고 그래. 여기까지만 등록하면 돼. 즉 자연수만 등록한다는 얘기야. 그럼 남는 우수리 이걸 단수 끝수라고 그래. 끝수로 어떻게 할 거냐? 이때 0.5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리고 같으면 5사위 번다. 5사위 번다는 것은 구하고 그냥 끝자리가 0이나 짝수로 돼 있으면 어떻게 버려? 홀수 되면 올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축척분과 100단위거나 도시개발사업 즉 확정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전부 다 요 100단일 때 계산법을 쓰는데 최소값이 얼마라고? 0.1제곱미터야. 그 다음에 등록 자릿수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돼. 여기까지 등록하려면 남는 우수리 단수를 정리해야 돼. 단수를 정리하려면 얼마? 0.05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으면 5사위파는 거야. 5사위파한다는 것은 구하고자 끝자리 이때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끝자리 0이나 짝수만 버리고 홀수만 올리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금방 이해가 안 되겠지. 또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자 여러분들 책에 나온 게 있나? 자, 260페이지에 거기 예제 출제했던 거 16회 문제 봅시다. 찾았습니까? 200 책에 60페이지 찾았죠? 거기 보시니까 자, 경위의 측량 방법에 의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자,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 지역 확정 측량 아까 측량 도구는 경위의라는 걸 저기 써놨었지 경계점 좌표 등과 작성할 때 요 말만 나왔어 축척은 없는데 그럼 어디 100단을 따라가야지 요걸 따라가야지 요 말 있으니까 그럼 얼마가 나왔다고 730.45 730.45가 나왔어 그럼 자릿수부터 결정해야 돼 어디까지 제곱미터 2의 한 자리 여기까지 결정을 해야 돼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그러려면 요 뒤에 붙어있는 단수를 처리해야 돼. 요 값을 처리해야 돼. 얼마가 남았어? 단수가 0.05가 남았네. 그럼 기준값이 얼마라고? 0.05란 이 기준값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결정해야지. 어때? 같다. 그럼 어떻게 한다? 5452을 해야 돼. 이땐 구하고자 끝자를 보여야 돼. 어디가 끝이야? 여기가 끝이네. 여기에 4가 홀수야 짝수야? 짝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로?
730.4로.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세요. 아까 여기 1200분의 1인데 이렇게 나왔어. 486.501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에? 단수가 얼마 남았어, 여기서? 자, 남는 게 얼마 남았다고? 0.501이 남았어. 그러면 0.5와 비교를 하겠지?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디야? 이거 크다고 해야 돼. 같다는 사람이 가끔 나와. 같지 않아? 큰 거야, 이거? 크잖아, 이거 막 크지? 초과하니까 어떻게 돼? 올려야 돼. 여러분, 5자만 나왔다. 무조건 5 사입한다고 막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0.5로 끝났을 때만 5 사입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0.501은 이 기준값 0.5보다 초과했어. 이거 초과했어. 그러니까 올려야 돼. 올려서 이런 게 올려서 얼마로? 487로 등록하는.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얼마야, 이때는? 이때는? 같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때는? 5452 해야 돼. 5452법. 이걸 써야 된다고. 알았어요? 같으니까. 같으니까 뭐 한다고? 5452법을 써야 돼. 그때는 어떻게 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어디가 끝이야? 이게 끝이지, 이게 이제. 486.5니까. 이게 끝이지? 이 끝자리, 6이 뭐야? 짝수니까 버려서 얼마로? 486으로. 아시겠어요? 헷갈립니까? 이제 정리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릿수부터 결정하는 거야. 그러려면 축척 분모를 알거나 뭘 알아야 돼? 요 세 가지 이 말이 있는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됐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천 단위 넘어갈 때는 요 라인을 따라가고 백 단위 때 이 라인을 따라간단 말이야. 기준값 0.5냐 0.05냐 요 다 기준값을 가지고 이거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 결정해서 크다 즉 초과하면 올리고 작다 미만하면 버리고 같다 그럼 어떻게 한다? 5, 4, 5, 6 한다. 5, 4, 6은 5로 끝났을 때는 버릴 수도 있고 올 수 있다는 거야. 기준이 뭐다? 끝자리가 0이나 짝쓸 땐 버려 홀쓸 땐 올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영 여러분들이 아직 와닿진 않지만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면적에 관련돼서 자 작년에 나온 거 보세요. 269페이지 있네. 작년 문제니까 30회 나왔던 문제나 또 나왔네. 이걸 여러분 지금 공부한 사람이랑 금방 맞추겠지만 공부 안 한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269페이지 7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작년 문제 이렇게 나왔어. 지적도 이 축척이 딱 주어졌네. 얼마라고? 600분의 1 축척 분모가 1000단이야 100단이야? 아, 요거는 100단이야. 600은 500이 100단이지. 아직 1000은 안 넘어갔잖아. 그지? 100단이라는 게 남았어. 그럼 최소값이 얼마라고? 0.1. 최소값이 0.1? 그러면 근데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한 필지, 1필지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0.050제곱미터 나왔어. 한 필지가 요거만큼 나왔어. 그러면 요 최소값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으면 얼마 등록해야 돼? 그냥 이걸 허락했잖아. 최소값보다. 작으면 그냥 최소값을 허락했잖아. 이거 뭐 계산할 문제야 이게? 내용 최소보다 작으면 최소로 그냥 등록하고 마는 거야. 산출한 면적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86 501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냥 0.05가 나왔다는 거잖아. 0.050이 나왔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1필지 면적이 기준이 요거니까 최소값보다 작으니까 뭐론다? 그냥 최소값으로 등록하라는 얘기 이때는. 이해 됐어요? 네. 이건 계속 할 것도 없는 얘기. 딱 원리를 알고 났으면 아셨습니까? 이제 요 기본 원리만 가지고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뭐 더 이상 그런 예들은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연습을 하나만 제가 더 예를 들어서 자 1200분의 1 지역에서 산출한 면적이 100.51이 나왔다. 그럼 얼마 등록해야 돼? 응? 100으로? 자,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천 단위니까 어디? 자, 천 단위 1이 최소 제곱미터자 1제곱미터지 얼마 가지고 0.5 가지고 그럼 이게 얼마냐? 남은 단수가
0.51이 남았지. 그럼 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디야? 그럼 올려야 돼. 올려. 얼마? 101. 여기서 54에 보면 안 된다니까. 54에 뭐라고? 5로 끝났어요. 0.5로 딱 끝났어요. 여기 없으면 뭐야? 100.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 기본 원리를 이제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만 됩니다. 자, 면적 결정 방법 핵심은 요 내용이야. 요 내용. 아셨죠? 네, 됐어. 그 다음, 이제 경계. 경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에서는 261페이지 보세요. 경계. 그 위에 좌표는 따로 물어보지 않지만 옛날에는 평면 직각 종횡 선 수치라는 그것만 밑줄만 걸어놔. 지금은 용어 정의에서 빠졌어. 그렇지만 개정 전에는 평면 직각 종횡 선 수치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좌표에 대한 용어 정의를. 경계에 대해서 첫 번째 줄 밑줄 칩니다. 용어 정의 배웠던 거지. 경계란 경계점 간을 뭐랄까?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라고 했어. 직선 연결한 선. 어디에 있다 했지 경계가? 이 선이 도상. 거기 도상 밑줄 도상. 도상이 어디야? 그 저기 종이 위에 있는 거야. 땅 위엔 지상이 아니라 어디라고? 도상.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는 이게 도면이야. 도면. 여기 도상에 있는 거지 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 땅 위에 뚝이나 펜스나 이런 것이 경계 아니고 뚝 담장 펜스가 경계 아니고 도면 위에 있는 직선으로 연결한 선 요게 경계란 얘기예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계, 여긴 그런 말 없죠. 경계의 두께는, 요 경계는 두께가 얼마로 그리도록 사무처에 규정이냐면 0.1mm 두께로 그리도록 규격이 정해져 있어. 0.1mm, 1mm가 아니고 얼마로? 0.1mm. 그렇다고 0.1mm 폭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규격만 정해놓은 거야. 0.1mm 제도 그리도록. 제도 규격이 0.1mm. 요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계권 원칙에 거기 경계 국정주의 직선주의 불가분 축척종대 부동성 이 다섯 가지만 알아두시고 여섯 번째 지우세요. 등록선호는 아까 지목에서 얘기했었잖아. 지우시고 경계 이게 경계점간 직선인 선이고 도상 도면 위에 있다. 도면 위에 직선인 선.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원칙, 경계 원칙. 첫째, 경계 국정주의. 경계 국정주의. 국정이란 건 누구야? 국가만이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국가만이. 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건 누가 가지고 있지? 국가가 가지고 있네, 국가가. 도면, 국가가 가지고 있어. 국정주의. 국가가 결정한다는 거야. 민정주의가 아니라 국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는 반드시 뭐로 만든다고 했어? 직선으로. 두 점간 직선형과 선, 이거 아까 직선형과 선. 요 직선형 선. 요 선이 경계 선. 요게 경계 때 직선으로. 그다음에 경계를 한번 결정하면 경계는 부동성, 토지 이동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움직이면 안 돼. 부동성 원칙. 이 부동성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분할이나 합병 같은 사유가 없는 이상 임의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도면에 등등 선이 경계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어디 지적도에 갔더니 경계를 다 설정해서 국가가 등록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경계를 만약 요 10번지 대 10번지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이 선은 한 번 등록하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담당 지적 공무원 오늘 점심때 나오세요. 점심을 사줬더니 들어가더니 알았어. 이걸 안 피는 아니 이 소문 들었더니 A가 점심 사였더니 경계가 바뀌었대. 그러니까 딘 그래 나는 한 수 더 뜨겠다. 저녁에 나오라 그랬어. 저녁 사주고 2차 3차까지 갔어. 그랬더니 다음날 봤더니 이쪽 갔어. 이렇게 이만큼 갔어. 이렇게 이 경계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돼. 이걸 뭐라고? 부동성. 움직이면 안 된다. 분할 합병 같은 정당한 토지 이동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한 번 등록된 경계는 임의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부동성의 원칙. 부동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부동 자세 가만히 있는 거야. 이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경계 부동성. 그 다음에 똑같은 경계가 부동성. 그 다음에 불가분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경계 불가분. 경계는 불가분. 불가분이라는 게 뭐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지. 불가분 원칙. 예를 들어서 요게 경계가
아까 이거 몇 미리 두께로 그리라 했지. 경계 두께는 다 0.1mm 폭으로 제도하라 했잖아. 그러면 0.1mm를 못 나눠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날 머리카락 1000분을 다 잘라요. 그걸 나눌 수가 못해서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규격만 얘기하는 것이지 거리와 위치만 있을 뿐 너비가 없다는 너비. 이 너비 값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 요점은 위치와 길이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한다? 불가분이란 건 나누면 안 된다. 불가분. 불가분. 그래서 만약 A, B가 아주 철천지 원수라서 얼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는 도면상 경계까지 나눈 사이야 하면서 도면 그래가지고 요거 0.1입니다. 그 중에서 0.05는 A 거고 0.05는 B 거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불가분. 그 다음에 축척 종대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축척이 뭔지 알아? 축척. 다섯 번째. 축척 종대. 축척이 큰 쪽을 따라간다. 종, 이건 추종한다는 말이야. 대, 큰 쪽.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요 점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어디냐? 이렇게 된 토지인데 이쪽까지는 뭐 어떤 토지의 어떤 그 지역 설정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만약에 3천분의 1로 작성된 임야였었고 여기부터는 6천분의 1로 작성된 임야다. 그러면 요 토지가 도면에는 만약 서로 다른 부분이 서로 이게 도면을 찾아보니까 요 부분은 축척이 3천분의 1이야. 요 부분 6천분을 작성했어. 그러면 어느 곳이 축척이 더 클까요? 응?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토지는 축척이 3천분의 1로 작성된 도면 위에 등록돼 있고 요 토지는 축척이 6천분의 1로 작성됐단 말이야. 그러면 요 인접한 토지 축척이 다르지. 그럼 실제 지상에서 어느 점을 기준 측량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경계는 어떤 쪽의 도면을 따라가야 되느냐. 정밀도가 높은 쪽을 따라가라는 거야. 어디가 정밀도가 높아? 이게 상대적으로 축척이 요게 더 크지. 이쪽에 우선권이 있다는 거야. 3천분의 도면이 더 우선이다. 즉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종대의 원칙.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축척이 큰 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경계대 원칙이 아까 지목설정 원칙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설정의 원칙이에요? 경계의 원칙이에요? 아까 지목에서 나왔지. 일주일 사용할 때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했지. 축척 종대의 원칙은 뭐 원칙이야? 경계에 대한 원칙이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62페이지 그 3,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거기다 별표, 지상경계 결정 기준, 별표시라고 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경계는 지금 여기서 도면에서 경계점 간 직선 연결 선이 경계라고 했어. 뚝이나 담장 패스가 아니고 선. 그럼 이 선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실제 땅 위에서 지상의 일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측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상의 어떤 점이 기준점이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지상 어떤 점.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 첫째, 고저 차이가 없어. 고저가 없, 차이가 없어. 높낮이 차이가 없어. 그러면 가운데가 기준. 가운데, 중앙. 무슨 얘기냐? 높낮이가 없는 지형이라면, 높낮이가 없는 지형이라면,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야. 그럼 여기 뚝이나 담장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디를 기준한다? 가운데, 중앙. 평평한, 높낮이 차이가 없어. 중앙, 가운데. 아세요? 그럼 고저 차이가 있는 지형도 있느냐? 있다는 거야. 고저가 있다. 높낮이 차이가 있어. 고저가 있는 지형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높낮이가 이렇게 윗집같이 계단식으로 질수 있지? 그럼 이때는 요 경사가 있는데 이때는 어디가 기준이 돼?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가운데로 해야 되느냐? 위로 가야 되느냐? 아래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 이때는 경사면 있으면 즉 고저차가 있으면 요 경사면의 아래쪽을 기준한다. 경사면 어디라고? 아래쪽. 하단부. 경사면의 하단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절토된 지형이 있다는 거예요. 절토.
절토된 지형. 절토란 건 토지를 절개했어. 이런 용어 공법 시간에 배우지? 뭐 성토, 절, 뭐 여러 가지 배우죠. 나중에 공법 시간에 다 배우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디를 기준이냐. 예를 들어 A, B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때는 경사를 주게 됩니다. 이 집가로 안 만들어 이렇게 높이가 너무 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축대 같은 게 붕괴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건축법상도 제한이 있어. 몇 미터 다 이상 한꺼번에 높게 만들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야. 경사를 줬을 땐 어디가 기준이냐면 경사면 어디라고? 아래쪽.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를 기점으로 해야 돼. 알았어요? 경사면의 하단부. 그다음에 절토라는 부분은 절개했다는 토지를 어디 이런 임야나 이런 데를 개발해서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는 공장 부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임야와 여기 도로를 낸다. 도로 도로 때 도로 절개시키고 이렇게 절개해야 돼. 그러면 지목이 도로가 있지. 그럼 임야가 있지. 임야와 도로의 기준이 어디냐? 요 아래쪽은 분명한데 여기는 요 위는 여기도 직각으로 도로를 이렇게 안 만들고 어떻게 경사를 줬다는 거야. 그때는 어디가 기준이냐? 요 경사면의 상단 위 절개 시작하는 여기 기준이냐? 그래서 절토된 지형이란 말이 나오면 경사면의 어디다? 위쪽 상단 위야. 위. 알았어요? 그다음에 바다를 막았다. 아니 저기 우리 강가에 가나 바닷가에 가면 해수면. 바닷가나 강가 물이 있지. 물이 나면 어떻게 되냐? 물. 근데 물이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하더라는 거야. 강물도 그렇지, 바닷물도 그렇지, 변해.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육지, 예를 들어서 바다. 물이 딱 요정까지 들어오면 좋은데 출렁출렁 돼요. 자, 제일 맥시멈, 즉 만조시 여기까지 들어왔어. 간조가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서해안 간조, 여기 간조시. 근데 평균도 여기다. 평균. 평균적으로는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딜까요? 제일 높게 들어온 선, 제일 나갔을 때와 평균선 어디가 기준이 될까? 봤을 때 어디? 에, 녹 여기 이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여기 제일 그래서 해수면에 접했다 이렇게 나오면 물이 나온다면 가장 물이 높게 들어온 즉 만조이나 만수위를 택해야지 평균으로 가면 다 틀려요. 제대 만조이나 만수위. 그러니까 가끔 전에 그런 말 하잖아. 연예인이. 자, 연예인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 막잘 나갈 땐 돈이 엄청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막 술도 사주고 회도 사주고. 이야, 여기 저녁에 노을이 참질때이 넓은 10만 평땅 이거 사놔라. 엄청난 돈다 사놨어. 나중에 인기가 좀 시들어져서 술 먹다가 이제 어떻게 해볼까? 옛날에 사놓은 땅에서 가봤더니 어떻다는 거야? 바닷가 가보니 물이 들어와서 바다 고 횟집 갔더니 그 앞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럼 옛날에 산건 어떻게 돼? 사놓은 게 아니고 사기당한 거지. 갯벌을 샀으니. 갯벌 같은 거 어떻게 돼? 이건 등록 대상이 아니야. 최대 만조수 위에만 등록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수면에 접했을 땐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라는 거야. 풀로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바다를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았어. 그럼 여기 바다가 이렇게 됐다. 그럼 막았단 말이야, 막았어. 막을 때 막은 걸 뭐라고 그래? 제방뚝이라고 했지. 방조제, 방수제. 여기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이제 최대 만조인데 이걸 막았어, 이렇게 뚝으로. 큰 뚝을 쌓았어. 이걸 방조제. 지목은 뭐야, 이거? 지목은? 제방이라는 지목 있잖아, 아까. 이런 방조제로 바다를 막았다면 어디가 이제 기준이냐? 바다 뭐 이제 여기까지 기준이 여기다가 이제 이걸로 물려놨네? 그럼 최대 만조이라면 이거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어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중앙이 아니야. 알았어요? 이건 고적 없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도 아니고. 그렇다 여기 만주에도 아니고 어디냐? 여기에 있는 모서리 선이 있어. 모서리. 양쪽에 모서리가 있지? 요 뚝에 양쪽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뚝의 어깨다. 어깨. 어깨. 보세요. 이게 사람이라고 봐요. 사람이요. 사람. 그럼 여기 양쪽 뽕이 안 들어서 여기 어깨가 나오지? 어깨선이야. 어깨선. 어깨선이야. 요 모서리 뭐라고 한다? 어깨선. 그래서 옛날에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 도로. 차가 다니고 있어. 요 중앙 볼대가 있고. 그때 여기 2차 도로면 여기 옆에 조그만 길이 있었잖아. 이렇게. 차 다닙니다. 요걸 뭐라고 했어? 이걸.
여기 옆에 있는 길을 뭐라고 그래? 지금은 갓길이라고 하잖아, 갓길. 예? 근데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일제시대부터 길이 노견. 견이 뭐냐면 이게 어깨견자야, 어깨견. 사람이라면 요 길이보다 이게 어깨. 그래서 옛날에 노견 주행 금지어니까 사람이 무슨 길에 강아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저거를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어령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이 문화부 장관할 때 그때 아, 갓길 있는데 왜 저런 이상한 말 쓰냐 해서 그때 바꾼 거야. 근데 그전 일제시대부터 그때까지 90년대까지 뭘 썼다는 거야? 노견 주행금 이렇게 써놨었어. 길이 어깨 끝에 끝을 어깨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어깨, 이 어깨의 이 기준이 되는데 어디가 어깨 기준이냐? 바깥쪽이라는 거야. 바깥이 어디야? 바깥. 이게 기준도 잘해. 기준을 못 잡으면 어디가, 여기는 바다에 있는 이 물고기가 있다고 치고, 물고기. 얘가 볼 때는 어디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지. 여기 사람이 있어. 사람이 볼때 어디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지. 바다가 이쪽이 바깥이지. 여기가 아니고. 즉, 바다 쪽으로 어깨. 바깥쪽. 외측 어깨. 요 바깥쪽 어깨. 알았어요? 여기는 육지를 향한 부분이니까 안쪽이라고 하니까. 바다 쪽 어디가 바다 육지가 어딘가를 잘 봐야 돼. 이 기준 사람이 기준이니까 물고기가 기준이 아니고 누구? 사람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은 육지 방향이 안쪽이야. 바다 쪽이 바깥쪽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여러분 아 이쪽은 이렇게 여기를 고정시키면 안 돼요. 여기는 육지 여기다 그려놨지. 근데 문제 풀다 보니까 여기를 바다 그러는 문제 나왔어. 어떻게 그랬어? 이렇게 됐네.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이쪽이었던데 하면 이쪽을 척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디라고? 바다 쪽으로. 바다 쪽. 이걸 어디? 바깥쪽 어깨라네. 이해됐나요? 예, 됐어. 그러면 요 핵심적인 단어들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때는 바깥쪽 외측 어깨 보인다. 알았어요? 바깥쪽 어깨에서. 자, 기억. 자, 고적 없으면 어디라고? 중앙. 있으면 어디라고? 경사면의 하단부. 절퉁증이 어디라고? 경사면의 상단부. 했으면 접했으면 어디? 만주이나 만수이. 제방이 나면 어디? 바깥쪽 어깨. 알았어요? 다시 이제 요거 한번 보자. 고저, 다시 읽어보면 고저가 없어. 고저, 무, 중, 유, 하, 절, 상, 해수, 만, 제, 외. 자, 기억 다시. 자, 고저, 무, 중, 유, 하, 절, 상, 해수, 만, 제, 외. 다시. 고저, 무, 소리 내실 거, 고저, 무, 중, 유, 절, 해수, 제. 됐어. 기억에 대해. 지금 아직 안 되지? 이쪽 쳐다보지. 이쪽 쳐다봐. 자, 고저, 무, 유, 절, 해수, 제. 자동으로 나와야 돼. 알았어? 고저, 무, 중, 유, 하, 절상, 해수만, 제외. 알았어요? 이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딱 정리를 해놓는 거야. 고저, 무, 중, 유, 하, 절상, 해수만, 제외. 암기. 원리 설명해 줬어요. 네. 그래서 요 표현을, 그게 이제 거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263페이지에 분할에 의한 경계는 건물 걸리기 산된다. 이게 말이 뭐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토지를 분할하다 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정하지 말라. 경계를 건물을 걸리게. 자, 어떤 토지가 있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물 있다는 거야. 이 토지를 자르려 분할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야.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 설정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계는 건물을 가로질러 설정하지 말아라. 건물을 걸리하지 말아라. 근데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 예외가 있다. 이네 가지 기억해야 돼. 알았어요? 이네 가지 기억해 줍니다. 시험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첫째,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공공용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로 분할한다든가,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이네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걸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263페이지 보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예외 하는 게 있다 했지? 1번에 법원 확정 판결 판공 판결이다 동그라미 치고 이건 뭐냐면 지금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했어. 그때 법원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계한 선을 잘라라 결정 내렸어. 강제적으로 잘라야 돼. 어쩔 수 없이 판결 받았으니까. 알았어요? 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법원 확정 판결 받았다. 두 번째 공공용 토지 이건 나중에 지목까지 알아야 돼. 공공용 토지를 분할. 이 공공용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가 8가지가 있는데 이건 합병을 배우면 다 아니까 일단은 요까지만. 이런 공공용 토지를 분할한다. 공공용 토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하려고 봤더니 무슨 도로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정지야. 근데 여기에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뭐 과수원도 있고 여러 토지 이걸 다 거쳐서 지금 도로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여기에 집이 하나 있어. 그럼 고속도로 가다가 아니 분할에 따른 경계는 건물 가로질러 사면 안 되니까 고속도로 가다가 한번 돌아서 가고 이렇게 해야 될까? 에? 고속도로 건설 때 건물 있으면 돌아서 도로를 건설해야 돼? 이런 경우는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이렇게 걸리게 가로질러서 경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세 번째가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먼저 264페이지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그 사업지경계 밑줄로 사업지경계다 동그라미 도시개발사업지경계야. 도시개발사업주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이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을 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아 이쪽을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정했어. 그럼 요 중간에 건물이 걸려 있어도 어떻게 이 사업주 경계는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런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고 똑같은 원리로 바로 3번 세 번째가 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역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 분할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예외 판공사도 기억합니다.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원칙은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예외. 네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그까지만 받으면 되고 265페이지에 참고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여러 번 나왔어요. 뭐냐면 지상경계의 기준에 대해서 땅 위의 경계입니다. 아까 지적에서의 경계는 도면 위에 있다 했지? 근데 여기서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두 번째 이번에 별표하고 자 밑줄 쳐놓습니다.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중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다음 각 호의사항을 등록하는 뭘 만든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건 지적 공부일까 아닐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라 했어 소관청은. 이게 뭐라고 지적 공부일 거 아닐까? 용어정의 지적 공부 8가지 있다 했죠? 5가지 먹고 들어갔다. 뭐 먹고 들어갔었지? 토지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전산 처리된 거. 여기까지 먹고 들어갔지?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보였어.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했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예요? 아니에요? 8가지에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역 공부지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했지.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2년 연속 나왔어. 작년도 나오고 재작년 두 번 나왔어. 재작년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리에다 이걸 집어넣고 또 작년엔 이때 뭘 만드냐 이걸 만든다고 나왔어. 그리고 그 전에도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을 또 물어본 적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건데 몇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라. 누가 만들어? 소관청이. 여기 뭘 등록한다? 소재지번과 경계점의 좌표와 경계점 위치설명도 그 밖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게 뭐야? 이게 시행규칙에 나온 그 아래에 나온 거예요. 그 어디요? 맨 아래쪽에 보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사진 찍어놓은 거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종류와 위치. 이런 것들을 등록하라. 이런 얘기.
그래서 작년에 요 다시 한번 요게 또 언급됐어요. 그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선 어디냐면 27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15번 문제 좀 잠깐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거기 보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령상 소관청이 토지 등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 종류를 등록하여 관리한 장부가 뭐냐? 뭘 만든다고?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토지 예, 지적 등록 사항에 관련해서 오늘 어떤 거 오늘 공부한 거 지목, 그다음에 면적, 경계. 요 세 가지. 그리고 지난주에 뭘 배웠어? 지번까지. 토지 표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여섯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중에 소재 공부할 건 따로 없다 그랬지? 그다음에 아까 좌표는 뭐라고 했어요? 평면, 직각, 종행, 선, 수치라는 것이 현행법에는 용어적이 없지만 과거 있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지번 부여 방법. 그다음에 어떤 거? 지목에 관련돼서 오늘 공부한 게 뭐가 있어? 지목 개념과 그다음에 지목 설정의 원칙과 지목의 표기 방법과 28가지 지목에 대한 본문 내용과 단서가 붙어있는 걸 정리해줬어. 오늘 도표로 얘기 준 거 봤죠? 그다음에 아까 면적에 대해서 아까 면적 결정 방법 뭘 가지고 축척 분모의 언에 따라서 어디 자릿수 결정해라 했지? 천달 땐 최소값이 얼마? 1. 100달 땐 어디? 0.1. 등록 자릿수가 천달 땐 어디? 제곱미터 자리 자릿수값까지. 그다음에 여기 100달 때는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그때 단수 끝수 정리하는 방법이 1000달 때 0.5 기준 100달 때 0.05 기준에서 이거보다 초과 올 크면 올리고 미만 작으면 버리고 같으면 5452입을 한다. 5452입이라는 것은 5일 때는 버릴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그럼 언제 버리느냐? 9452 끝자리가 0 짝수 짝수면 버리고 홀수만 올린다. 알았어요? 그래서 5452입 하게 되면 결국은 5로 끝났을 때는 짝수밖에 안 남아요. 홀수가 되는 경우는 없지. 짝수면은 버려서 짝수만 남은 것이고 홀수면 올려서 짝수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237.5가 나왔어. 이게 1200분의 1이야. 그럼 어디? 요게 남았어. 그럼 0점으로 끝났지. 그럼 이게 얼마로 등록해야 돼? 542 해야 되니까. 그 아니 끝자리 홀수지? 그럼 238로 나와. 그럼 만약에 이게 238.5였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짝수니까 버려서 238. 결국 0.5로 끝나거나 0.0으로 끝나면 짝수밖에 안 남는 거야. 버려서 짝수가 되든 올려서 짝수가 되든. 알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과 혼돈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238.501이 나왔어. 이건 542 퍼는 게 아니야. 초과야 초과. 그럼 어떻게 돼? 올려서 239가 되는 거야 이게. 그것도 왜 홀수가 되니 이렇게 하면 안 돼. 홀짝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이건. 초과기 때문에. 알았어요? 같을 때 542 번다. 같을 때 0.5 이거나 0.05 이거나 같을 때 542 번은 거지. 0.5나 0.05보다 조금이라도 0.00 이래도 크면 그건 초과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아주 헷갈려가지고 하길래 자 이게 돈이다 돈. 500억. 500억이 억다네. 그럼 500억과 501억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이거 크잖아.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위가 큰 뭐 금전이다 하면 금방 차이가 나는데 숫자로 0.5501 하면 이건 또 오서히 보고 있다고. 0.5로 끝난 게 아니라 뭘 맞고? 끝 초과했잖아. 초과. 알았어요? 네. 5452번 쓸 때가 언제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이해 가서 오늘 처음 오신 분 들어보니까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을 썼지만 이제 뭔가 와 닿습니까? 이해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아 이제 오늘 여기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볼 때는 금방 이해돼. 처음 들 때는 좀 약간 어색했지만 두 번째 들 때는 어떻게 조금 더 낫고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이제 숙달되는 거예요 자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오늘 또 좀 더 나 오늘 다른 자료까지 해서 오늘 어딜 보냐면 일반적 이동 사유 토지 이동을 볼 거예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쉬고 나서 또 공부를 하기 쉽진 않죠. 예, 자 237페이지 아 207페이지 토지 이동에 관련해서 지역정리한 말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토지 이동
그래서 307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318페이지까지 볼게요. 이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알았죠?